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HLB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TFE와 QRT, 상보 와이팜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네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테크인과 아이패밀리 SC, 에코앤드림, 크라우드웍스, DYPNF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음력으로 이제 새해 첫 거래일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니까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 자,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생겨서 새해 이 종목 좀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샵3771 문자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혹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까요? 단기 트레이딩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벌써부터 새해 성투성투 성공 투자하자라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종목 두 이사님 기대합니다라는 질문도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두 분 얼굴이 좋아 보인다라는 댓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에 만난 거 드시고 푹 쉬신 듯이시라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잘 쉬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야죠. 자,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주시겠습니까? 정태근 이사님. 열심히 일하라.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예사가 하고 있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상황과 무관하게 HLB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2주 전에도 HLB 테라퓨틱스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의 상승세가 어쨌든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 기대감, 요걸로 인해가지고 최근 HLB 그룹주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게 좀 간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B라든지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이제 주춤이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나립 그리고 칼렘리 주막 병용조합 이 임상 3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화 신청 승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3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다른 간암 1차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이 더 많이 길었다고 합니다. 22.1개월을 기록하게 되면서 다른 그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생존 기록을 가지고 있고, 요게 예상대로 이제 임상 결과 나오게 되면서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2029년도까지 3조 1000억 가량의 매출 목표를 네.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수년제 가치를 땡. 한 17조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어요. HLB 그룹주들 최근에 좋은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HLB 이노베이션을 콕 집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첫 종목은 뭡니까? 네, 테크윙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테크윙.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한 412억 정도, 영업이익 33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좀 흑전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네. 지금 실적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4분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이 메모리 고객사의 좀 발주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좀 발주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몇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는데 특히 네. 이제 뭐 HMI라든지 뭐 CLX레디 온 디바이스 같은 뭐 그런 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HBM과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 지금 뭐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 관련돼서도 지금 완만하게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HBM용 지금 핸들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지금 이제 2023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금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좀 거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 좀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신고가 뭐 이런 흐름에 응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윙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반도체입니다. 좋습니다. 네, 서부장 쪽에서 TFE라는 종목을 네, 선택을 네. 좀 했고요. 일단 요 종목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요. HBM3 관련 돼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R&D를 동시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이게 상대 중요도가 많이 올라온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TSMC 쪽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 강화에 어떤 주문을 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어스 패키징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2.5D 패키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3D 패키징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성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테스트 소켓, 그러니까 테스트 어떤 패키징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성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ISC, 경쟁업체는 ISC죠? ISC인데 이 회사가 이제 SKC로 빈수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스향 기업 쪽으로는 이 테스트 물량을 안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TFE가 그 물량을 다 가져오게 되면서 테스트 소켓 관련돼 가지고는 최대 공급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이전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뭐 또 최근에 이제 DRAM 현물 가격이 또 30% 가량 뭐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공정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 물량도 땡. 많아지기 때문에 뭐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FE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역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좀 화장품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iFamily SC 관련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쵸. 이 종목 중 하나가 이 종목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405억 정도. 영업이익은 7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모두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뭐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지금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연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신제품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롬앤 쪽 지금 좀 품절 대란이 나고 이제 구매 제한 같은 경우가 좀 생기면서 약간 좀 해프닝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이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품목에 좀 강세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전분기 대비 일본 같은 경우도 115%의 성장세. 네. 뭐 중화권 같은 경우도 118%, 동남아 같은 경우 373%의 성장세가 나오면서 작년 4분기는 상당히 좀 뜨거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의 어떤 차별화 속에서 결국 이제 옥석가리가 좀 분명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분명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iFamily SC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다음은 QRT라는 QRT. 종목입니다. 네, TF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스트 공정이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네. 그리고 QRT는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테스트 이 QRT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정품 불량을 걸러내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겠는데 요 QR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불량이 발생된 불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뭐 테스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특이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리벨리온 회사를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제품 협력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끈끈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 리벨류에서 개발한 이 AI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 쪽으로 생산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로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AI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파운드리 맡기게 되고, 그리고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예를 들게 되면은 AI 가속기와 HBM3를 이제 같이 패키지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이제 리빌리온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은 HBM3 이 부분을 같이 패키징으로 이제 동시에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판매처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땡. 네. 네. 자연스럽게 멈춰주셨네요. 좋아요. QRT 반도체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이 다음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좀 이제 섹터 내에서 좀 차별화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에코앤드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1월부터 물론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1월부터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좀 강력하게 소화하는 모습, 이제 2월달 들어서 완연하게 그 매물대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확실히 2차전지 내에서 좀 저는 차별화가 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입형 전구체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미코향으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구체 관련된 수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캐파를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구체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80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좀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내년 3월 31일까지 좀 진행되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5천 톤에서 이제 내년 한 1분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한 3만 5천 톤까지 있지만 7배 정도의 좀 캐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지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특히 영업이익 51억 정도 뭐 절대적인 숫자는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전년 대비 한 3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레몬트리님의 에코앤드림 쫑긋하고 귀 쫑긋하고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전 포디인지 알았네. 음성 지원된 줄 알았어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애플, 이제 아이폰 그리고 비전 프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번째는 상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 미국의 IT 전문 매체가 이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개발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쵸. 결국 이제 애플도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애플 폴더블 관련돼가 수혜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분주하게 찾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관련주보다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 나오다 보니까 이 폴더블 쪽으로 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네네. 있지 않을까를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이제 패널 그리고 패널 수율 쪽과 연관된 기술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성능 이런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상보가 2020년도부터 대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소형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필름 생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납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시장에서는 뭐 어떤 그 만약에 애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애플 폴더블 폰을 만약에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부터 일단 찾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라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파이넨텍이나 세경 하이텍 그런 종목들도 이게 나온 상황들인데 아마 그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상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좋아요. 상보까지 애플 관련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종목은 클라우드웍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쪽 관련돼서 이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네.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저는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 관련돼서 신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ChatGPT의 엔터프라이즈 용에 대한 부분들 이게 도입이 좀 가속화된다고 하면 GPT 스토어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오픈 AI 쪽에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ChatGPT 모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GPT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8월부터 좀 오픈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업들의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 네. 여기에 또 이제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이제 하이퍼클로버는 물론이고 뭐 이제 ChatGPT 뭐 이제 제미나이 같은 어떻게 보면 범용 거대 이제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수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작년에 뭐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물론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 이제는 확실히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71억 정도 예상이 된다. 결국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숫자로 좀 바뀌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웍스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종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결국 이제 애플과 연관성이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RF 전력 증폭기 모듈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말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소필터 와이소렉스를 만들고 있는 소필터라든지 그리고 MLCC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네. 뭐 RF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도 뭐 단말기 필수 부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중소형 단말기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작년부터 폴드블 포함한 최상위 모델에도 탑재 비중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5G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모듈이 좀 채택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또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결국 이제 애플도 조금 전에 상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폴더블 폰 쪽으로도 이 방금 말씀드린 RF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와 이미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브로드컴 쪽으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지만은 애플이 만약에 이 메신저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와이팜 같은 경우도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종목이 좀 언급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아시겠지만 북미 쪽 같은 경우는 탈중국, 그러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부품 쪽 같은 게 그 스마트폰 부품 쪽 같은 경우도 탈중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도 와이팜에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팜까지 애플 관련 또 연관된 수혜 받을 수 있는 두 종목 연달아 알려주셨고 이제 윤여민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DYPNF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 분체 이송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업이 좀 발전하면서 당연히 소재 수요에 대한 확대, 여기에 따라서 공정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고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좀 꾸준히 좀 어떻게 보면 성장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뭐 팬데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좀 연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이런 부진한 시기가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이제 대부분 좀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좀 발주가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금 3분기, 지금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4,7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지금 이제 좀 넘어갔죠. 이제 2023년 좀 말을 좀 기준했을 때도 이미 좀 수주 잔고는 5,000억대 후반, 거의 6,000억대가 좀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매출에 인식되는 올해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올해가 좀 실적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2차 전지라든지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수주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YPNF까지 두 분이 이렇게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